짧게 영예가 소식을 전해는 편하시아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YG의 블랙핑크 제니와 SM의 엑소 카이가 새해부터 열애설을 인정을 했습니다. SM과 YG 모두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네요. 야, 근데 어떡하냐. YG 네. 방침이 네. 운전도 노, 연애도 노잖아. 야. 야, 이게 제니 큰일 났네. 양사장한테 엄청 혼나겠네. 맞아요. 승리도 옛날에 그 스캔들 났을 때 양사장이 엄청 혼냈대요. 그때 양사장님이 칭찬하면 된대요. 살 빠지셨네 이러면 또 넘어간대요. 야, 그러면 제니도 방법이 있네. 어떻게 해요? 양사장님 카이보다 잘생겼어요. 그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사랑은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사에 따르면요. 한 강남 식당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요. 김민희 씨는 주변에 의식을 하지 않고 홍상수 감독에게 자기야라는 호칭을 불렀다고 합니다. 와, 자기야. 야, 이 표현은 정말 이 사랑하는 연인이나 맞아요. 부부 간에 쓰는 그 호칭이잖아. 맞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여보, 자기야, 하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야, 금술 좋네. 형 여친도 형한테 어떻게 불러요, 애칭을? 우리 여자친구는 나를 굉장히 좀 그 철학적으로 불러. 어떡해요? 인간아. 사랑하는 거 맞지? 인간아.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결별설로 이슈가 되었던 이 전현무 한혜진 커플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DJ로 맡은 한혜진 씨에게 전현무 씨가 꽃다발 선물과 함께 응원 문자를 보냈는데요. 한혜진 많이 떨고 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렸으니 따뜻한 물을 좀 줘라.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두 분 사랑을 하네요. 아, 야, 전현무 한혜진 씨가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요 정도 가지고는 증거가 약해. 왜 약해요? 문자도 보내고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뭐가 약해요? 뭘 봐야 돼요? 야, 한혜진 씨가 감기에 걸렸다며.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현무 씨도 감기에 걸려야지. 왜냐면 연인들이 만나면 항상 만나면 이렇게 딱 하고 서랑설레를 하면서 이렇게. 아, 그만. 아, 그만.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마마무의 화사가 지난달 12일이었죠. 일본에서 열린 2018 마마 저팬에서 이 대단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새빨간 보디슈트를 입고 정말 그 무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맞아 맞아. 형님 혹시 보셨어요? 야, 나는 그 보다가 끝까지 다 못 봤잖아. 아, 왜 끝까지 못 보셨어요? 아, 보는데 와! 통 나갔구나. 통 나갔어.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 강다넬이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정말 헬로 해피 뉴이라는 새해 인사와 함께 뭐 셀카를 찍기도 하고 트로피를 들고 찍었는데 강다넬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인스타 개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아, 특별히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 내가 강다넬 팔로우 해줄게. 왜냐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들거든. 팔로우 나도 한 2년 했는데 겨우 2,000명 모았다. 벌써 100만이 넘었어요. 저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강다니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LTE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